같은 미국 국적의 버바 젠킨스와 카일 보크니악의 맞대결입니다. 패더급 매치. 그리고 이 카일 보크니악은 젠킨스 타격이 굉장히 매서워요. 네. 이 젠킨스는 원래 사실 레슬러 출신이거든요. 그 NCAA 디비전 1 이 챔피언 출신이에요. 근데 저렇게 날카로운 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우리 위원님이 생각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잊어주세요. 케이지를 좀 잡는 모습이 있었고요. 자. 와 스플렉스를. 네. 버바 젠킨스. 자신이 있는 거죠. 내가 상대를 이렇게 크게 슬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3라운드를 소화할 수 있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. 팀에서 자신이 있습니다. 버바 젠킨스. 자, 버바 젠킨스. 자, 와! 아, 저희가 야, 이런 걸 기다렸습니다. 네. 확실히 뭔가를 알아요. 네. 버바 젠킨스. 왼손 들어갑니다. 기가 막힙니다. 네. 가드 안으로 완벽하게 손을 집어넣고 있어요. 1라운드 때 그 화려한 퍼포먼스 보고 웃었겠죠? 지금 화면 안 보이지만 데미지 있는 상황이었어요. 지금 다운된 거죠. 네, 빠져나왔습니다. 카일 보크니악. 자, 이 장면. 라이트 오버 훅 한번 들어갔었는데. 머리 쪽에 계속 두드러지고 있긴 하고. 태클 신호! 막아냅니다. 자, 빠르게 복귀하면서. 이 뭐 레슬링 공방 기가 막히네요. 네. 자, 왼손. 이렇게 3라운드까지 끝이 납니다. Earning 3 points in the featherweight division. 버바 젠킨스. 버바 젠킨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.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만들어줬던 버바 젠킨스 판정 승리.